일주일에 세 번을 유럽을 간 적이 있었어요. 짐 싸는데 이골이 났어. 저는 짐을 어떻게 싸냐면, 이거는 제가 수영복인데, 수영복들을 제가 두 개를 갖고 왔어요. 이거를 비행기 안에서 팔길래 한번 사봤어요.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혜인 지금 왜 가는 거예요? 싱가포르에? 아, 제가 너무 멀어서 엄마, 여기서 가니까 엄청. 지금 비행기 아니고요. 애가 방학을 해서 싱가포르로 가는 비행기 아닙니다. 차는 친구도 갈 거야. 싱가포르로 갖고 있으니까 싱가포르 가면 좋아. 너무 좋아요. 화면을 켜볼게요. 손님, 조금이들 팁이 있는데요. 좋아요, 알림 누르기는 까먹지 마세요. 쪼꼬미들 안녕. 여기 저희 집이 아닌 거 맞죠? 어디 와 있냐면, 혜이가 다니는 학교가 여름방학이 두 달이나 돼가지고 얘가 집에 있으면 너무 심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까 하다가, 지금 이제 남편이 싱가포르에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출장 왔었거든요. 혜이 데리고 올래? 그래서 이제 제가 혜이를 데리고 갑자기 싱가포르에 며칠 동안 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일정을 한 6일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잡았었는데, 그때 거의 지금 다 비가 와가지고 거의 호텔이나 아니면 근처에만 다니면서 제가 지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전휴가는 아니죠. 아이 보러 온 거니까. 혜이가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온 김에 쪼꼬미 여러분들한테, 아무래도 바캉스 시즌 앞두고 뭐 여행 준비하거나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뭐 여행 짐 쌀 때 어떻게 싸야 되는지, 그리고 뭐 가져가는지,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아이템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한 걸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캉스, 휴가, 여름맞이 짐을 어떻게 싸는지 쪼꼬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메라를 제가 찍고 있어가지고 사실 예쁘게 나올지 모르겠네.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 이번에 갖고 온 짐들인데, 사실 그렇게 많이 갖고 오진 않았어요. 이게 제가 항상 갖고 다니는 저의 10년 된 여행 친구입니다. 사실 저는 진짜 마음에 드는 찜텐들은 10년이고 20년이고 굉장히 오래 쓴 스타일들이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이 루이비통 가방도 제가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제가 맨 처음 샀던 명품 가방이었어요. 제가 한 21살 때쯤에 처음 샀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오래돼가지고 막 겉에도 벗겨지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여기 보면 이건 마카주 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 송경아 타임스에서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폼을 한 거예요. 얘를 리폼해가지고 한 20년을 갖고 다녔더니 이게 다 해져가지고 이 가죽이 다 찢어진 거예요. 또 제가 지난번 파리 여행 가기 전에 청수동에 굉장히 유명한 주선집에 제가 맡겼었어요. 이거 리폼을 또 맡겼었는데 리폼비만 거의 40만원 나왔어. 제가 그때 이 가방을 거의 제 기억에는 면세점에서 한 460불인가 뭐 거의 아무튼 500불 넘지 않았었어요. 한 60몇만원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 루이비통 보스턴백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스피드백이. 그래서 이번에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약간 징크스같이 이 보스턴백이 없으면 약간 좀 불안해. 얘가 있어야지 제 여행이 완성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왔고, 이게 제가 손으로 막 들고 하니까 이게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참아주세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거는 제가 수영복인데, 수영복들을 제가 두 개를 갖고 왔어요. 사실 제가 여름나라로 오거나 썸머 시즌에는 수영복을 꼭 하나는 고해 아이템을 사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시즌 아이템 샀는데, 사실 수영복은 저는 그렇게 비싼 걸 사는 편은 아니고요. 다 한 10몇만 원대 정도의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두 개 샀는데, 특히 얘는 이 보니시 세트예요. 이렇게 배치하는 건데, 약간 레트로한데 클래식한 느낌이 많이 나가지고. 그리고 제가 옷을, 신발은 빨간색을 많이 사는 편인데, 레트로한 느낌이 좋아가지고, 60년대 약간 피노콜 느낌 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좋아가지고 두 개 사봤어요. 여행을 이제 하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제가 출장도 많이 다니는 편이어서 일주일에 세 번을 유럽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쌍꺼풀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짐 싸는 데 이골이 났어. 저는 짐을 어떻게 싸냐면 섹션별로 분리를 해놓는 편이에요. 제가 텍스트레스 되게 잘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모자, 여기는 우산, 여기는 비가 많이 오는 나라니까 제가 우산을 작은 거 하나 챙겼어요. 그리고 뭐 여기는 물티슈 막 이런 것들 이런 걸 챙겨놓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벨트, 스카프 뭐 이런 것들, 여기는 이제 비상약들, 아이가 있으니 비상약도 챙기거든요. 그리고 뭐 두통약 뭐 이런 것도 챙기고. 얘는 최근에 제가 구입했는데 이거 진짜 귀엽더라고요. 이게 포로로 루피 헤어 고데기라 그래야 되나? 헤어 아이언이에요. 이거는 여행용으로 제가 작은 걸 샀는데 되게 조그맣고 성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나 샀고, 제가 트렁크를 거의 반은 아이 거를 갖고 왔거든요. 이렇게 안 쓰는 그 더스트백 있잖아요. 예, 그런 걸로 아이 옷을 따로 가지고 왔고, 이거는 제 화장품들, 약간의 화장품들을 갖고 왔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요즘에 발견한 아이템인데, 이거 완전 이템이에요. 이거 쿠팡에서 누가 추천해주고 샀는데, 슈퍼 쿨링 파우더 시트라고 데오드란트예요. 근데 이거 물티슈처럼 돼 있어. 이거 진짜 베이비 파우더 냄새가 나거든요. 이걸 바르면 땀이 싹 지워지고 끈적한 느낌이 사라져요. 그리고 되게 시원하면서 데오드란트 성능을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쿠팡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이. 아이 신발 몇 개 제가 갖고 왔는데, 이제 이런 신발 갖고 올 때는 옷 사고 이제 주는 이런 약간 큰 비닐백도 있잖아요. 이렇게 끝에 이렇게 닫혀진 지퍼백 스타일로 된 이런 스타일의 백들을 버리지 않고 모아둡니다. 이렇게 여행 못해 가지고 오는 편이고, 여기 까만 옷, 이제 하얀 옷, 면으로 된 것들, 그리고 여기는 약간 긴 옷들, 이런 식으로 제가 기능이나 깔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가 잘 돼있죠? 제가 테트리스 잘한다고 했잖아요. 제 MBTI가 INFJA입니다. 지금 보시면 호텔도 정리가 돼있어요. 여기도 이건 여행할 때 제가 꼭 갖고 옵니다. 이건 따로 크림이나 뭐 그런 거 안 갖고 왔대요. 그냥 이거 하나랑 호텔에서는 로션 아무거나 섞어서 바르면 뭐 기능성 화장품, 뭐 로션 이런 거 아이크림 안 갖고 와도 얘랑 로션이랑 섞어서 같이 발라줍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바세린, 바세린도 가져왔고,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쓰는 선크림인데 이게 가져다니기도 무겁지도 않고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무색무취 약간 이런 느낌 있죠. 되게 가볍고 바르기 너무 좋아서 제가 지난 남프랑스 여행 때랑 여기 와서도 계속 이 아이를 바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추천해주셔가지고 제가 샀는데, 이건 미스트예요. 미스트인데 기능성이 약간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진짜 좋아가지고 닥터자라트 제품들 많이 좋아하거든요. 제가 봤더니 그래도 얼굴 크림을 하나 너무 안 갖고 올 순 없어가지고 이걸 제가 비행기에서 샀습니다.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주 쓰는 제품이에요. 이거 갖고 와서 이렇게 바르고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사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무리 뭐 기능성 화장품이라 하더라도 사실 제품은 성분 다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파우치에 갖고 왔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향수를 원래 잘 뿌리지는 않는데 여름날에 올 때는 이렇게 꿉꿉하니까 아무래도 향 같은 것도 좀 예민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비행기 안에서 팔길래 한번 사봤어요. 조말론 건데 한 개씩 가져다니고 간편하게 트래블 키트로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조말론을 예전에 많이 쓰던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샀는데, 사가지고 이제 한 개씩 오늘은 이거, 내일은 이거 이런 식으로 다르게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두 개를 섞어서 뿌리기도 하고, 그 향수 레이어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썼더니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긴 잘 산 것 같아. 근데 사실 가격대가 좀 싸진 않았어. 이게 100불 넘더라고요. 난 가격은 좀 너무 비싸다 생각하지만 여행용으로는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몇 달 전쯤에 이번 에르메스에서 제가 구입했던 아이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큰 스카프 같은 거를 수영복 입으면은 이제 약간 사롱처럼 이렇게 수영복 위에다가 레이어링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목에다가도 둘 수 있고, 왜냐면 비행기 타면 또 춥잖아요. 그리고 저는 비행기 블랭킷을 거의 쓰지 않아요. 왜냐면 또 그거 뜯고 하면 또 다른 분들도 쓰시면서 세탁을 해야 되고, 그분들도 번거로우실 거고, 뭐 또 비닐 뜯으면 그것도 쓰레기도 되고 하니까 저는 그냥 제 거 갖고 다녀요. 이게 되게 좋더라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파리 여행 때 제가 이 모자를 진짜 많이 썼거든요. 인스타그램에도 파리 사진을 몇 개 올렸었는데 어디 거냐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브랜드인데 더 캐시미어라는 브랜드예요. 저는 신세계 백화점에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브랜드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요즘 유행하는 올드머니룩에 약간 딱 대표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우선은 재질이 너무 좋아요. 캐시미어 섞이거나 천연 소재거나 되게 고급스러운 델리케이트한 소재들이 많이 써가지고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니트 뜬 약간 핸드메이드 느낌 나는 번거지 모자 많이 좋아하잖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는 정말 희귀하지만 깔별로도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딱 깔별로 하얀 거, 브라운 이렇게 두 개를 샀어요. 얘는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뭐 제가 햇빛 때문에 모자를 외국 나면 꼭 쓰는 편인데 딱 예쁘게 이렇게 가려져요. 그래서 얘는 사계절 전천후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샀고, 아 그리고 이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세트로도 팔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죄송해요, 카메라 너무 많이 흔들리죠. 감독님이 아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기에는 구독자가 너무 적어서 제가 들고 찍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프로세스 리부스트 있어요.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쁘죠? 여름용 니트 소재예요. 그래서 의외로 되게 시원해요. 이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런 모자도 뭐 이런 거는 뭐 여름 기본템이죠. 그리고 제가 꼭 여행 갈 때마다 가져가는 슬리퍼가 있거든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짜잔. 호텔에서도 신고 이게 지금 시원한 리밍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가죽이에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면서 되게 시원해요. 저 호텔에서 신고 뭐 걸어다닐 때도 신고 이렇게 소개를 한번 드려봤는데요. 아 힘들다. 이거 내가 뭐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드네. 이 감독님이 계신 이 소중함을 알겠어. 썸네일도 제가 찍어야 돼가지고 어떻게 찍어야 되는 거야? 어, 이 정도면 되겠다 그죠? 누구랑 얘기하니? 썸네일 찍을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여름철 바캉스 이번 여름에는 어떻게 짐을 싸야 할까? 제가 저의 경험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하는 대로 보여드린 거니까 뭐 이게 정답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행 다닐 때 참고만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한국에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그럼 쭈꾸미들 안녕! 이건 번외인데 이거 잘 찍었는지 모르겠네. 맞는 것 같아. 초점이 맞는 건지 너무 오랜만에 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